저 그 노래는 이미 지나갔어요. 아까 그렇지. 걸렸어요? 아, 참 이건 건강에 안 좋은 걸 그렇게 하지 마시오. 당황하네. 나의 2인분이요. 그래서 모든 것이 2인분처럼 흐르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은 1인분인가 봐요. 아, 미안하게 내꺼인 줄 알았네. 내꺼인 줄 알았네. 아니. 근데 내가 하마라고 했잖요. 그러면 하마 그러면 동물원에 있잖요. 하마 아니라겠네. 그래. 동물원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와 있어. 그래, 네 주제를 알아라, 네 주제를. 아이고, 참. 나는 내가 나를 알아. 어떻게 했지? 네 주제 그게 뭐냐? 에? 그렇지, 안 그래, 님이 고인했지만은 그분이 이 연유복이나 의상의 그거였잖아요. 내가 패션계 유행의 이거였어. 내가 이뻐라지 그럼 명동가가 젊은 애들 죄다
아니야?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이건 뭐냐 이걸? 이걸 보고 분리수거요. 아까 못 봤어. 너는 나에게 선택되었지. 그리고 나에게 에이씨 분발이야. 아! 태웠지. 그리고 너 사랑이 다트에 버림받지. 이 분리수거. 아, 분리수거. 그럼 그러니까 역시 부장난 없으더라도 어디 가시오? 이리 와봐요. 이렇게 이분하게 깔리고 싶은 여자분 손 한번 들어봐요. 하나, 하나. 손 들었어 그래도. 자, 저희 여인은요 상방신 안 찍고 아래턴만 찍어. 그렇게 형 주물러 세워. 아무 때나 되냐 그게? 그러는 게요? 아무쪼록 오늘 사연 보신 이분 저동아리 나불댄이라 얼마나 식구통이 아프시겠소. 여러분들 혹시나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함께 뽀뽀할 때 두 가지에 대한 그런 피로회복제가 필요합니다. 이것이 피로회복제입니다. 아무쪼록 계속 식구통 나불대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알아서 절부터. 형, 차렷! 경례! 박수 한번 주세요. 내가 이럴 줄 알죠? 우리는 진짜로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남자들은요 진짜로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돼. 네, 오늘 진짜로 여기를 오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날씨가 무지하게 추우니까 몸에 있는 거 갖고 가지 말라고. 그래갖고 그걸 떼어놓고 지금 냉장고에 떼어놓고 왔어요. 만약에 갖고 왔으면 제가 때려갖고 깨졌을 거 아니야. 여기 떼어놓고 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와서 아들이 아빠! 아빠 거 냉장고에 넣어놓으셨어요?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 여기 전기가 나갔어 그러는 거야.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야 그러면 저 베란다에 시원한 데다 놔둬 그랬어.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 걱정 마세요. 내가 그럴 줄 알고 상하지 말라고 소금 뿌려놨어요. 그러면 우리네 인생 소금 뿌리는 인생 참 많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참.